광합성에서 발생하는 물질을 알아봤으니까 이번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뭐냐? 필요한 물질은 알기 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게 있어요. 알아둬야 할게 있는데, 자, 이번 실험에서 필요한 용액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BTB 용액이라는 거예요. 자, BTB 용액은 지시약. 지시약 중에 하나인데, 자, 이 지시약이라고 하는 건, 자, 산성, 염기성, 그리고 중성을 판단할 때, 용액의 액성, 이 액체가 어떤 성질을 나타내느냐라는 걸 판단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면 돼요. 그런 용액이고요. 자, 어떤 특성이 있냐? 자, 이렇게 BTB 용액을 이렇게 넣어주고, 어떤 용액이 있는데, 미지의 용액이 있다. 미지 용액들이 있을 때, 여기에 이제 BTB 용액을 넣게 되면, BTB 용액은 기본적으로 이제 초록색을 띄워요, 초록색을. 여기 BTB 용액을 딱 넣었을 때, 뭐, 예를 들어 여기가, 뭐, 파란색이 나왔다. 파란색이 나왔다. 혹은 여기는 뭐 그대로 초록색이다. 그리고 여기는 뭐 노란색이다. 별로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노란색이다. 라고 할 때, 자, 이걸 통해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 게 뭐냐? BTB 용액이 푸른색으로 바뀌게 되면, 아, 이건 염기성이구나. 초록색으로 그대로네? 그럼 이거는 중성이구나. 노란색으로 바뀌면 이거는 산성이구나. 이렇게 보통 판단을 하거든요. 이거를 구분해 주는 게 BTB 용액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뭐 흔히 뭐 이렇게 우리 신맛 나는 거, 식초나 이런 것들은 보통 산성, 물은 중성이죠. 그리고 염기성으로는 뭐 비눗물이라던가 이런 것들. 이 염기성이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BTB 용액입니다. 자. 이번 실험에는 이 BTB 용액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자, 이 BTB 용액을 이제 어떻게 쓸 거냐? 자, 먼저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준비를. 준비를 할 건데, 자, 처음에는 이 청색 BTB 용액을 쓸 거예요. 청색 BTB 용액을 쓸 건데, 이렇게, 비커에다가, 처음에 이제 청색이겠죠, 청색. 청색 BTB 용액. 즉, 여기는 무슨 액성이 염기성입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빨대 이렇게 넣어가지고, 자, 입김을 불어넣어요. 뽀글뽀글뽀글 계속 이제 숨을 불어넣습니다. 입김을 불어넣게 되면은, 자, 이게 처음에 파란색이었잖아요. 자, 이게 이렇게 청색이 되었다가,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노란색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노란색으로 바뀌거든요. 염기성에서 산성이 되고요. 우리는 뭘쓸 거냐면 바로 이 산성으로 바뀐 이 BTB 용액 시험관을 쓸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전 준비야. 여기까지 이제 사전 준비입니다. 사전 준비 이렇게 해두고 시험관을 몇 개를 쓸 거냐면 총 4개를 쓸 거예요. 4개. 시험관 4개를 씁니다. 우와, 이런 부러졌네요. 깔끔하지 않아서 지우고 다시.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시험관을 준비를 하고, 자, 각각 A, B, C, D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다 산성 BTB 용액 들어가 있으니까, 자, 색깔을 다 이제 노란색. 자, 여기까지 이제 준비를 마쳤고, 여기까지 준비를 마쳤고요. 자, A는 그대로 둡니다. A는 그대로. A는 그대로 두고. 자, B는 뭐 할 거냐? B는 가열을 할 거야. 열을 가할 거예요. B는 열을 가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열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입김 속에 들어있던 기체가 다 날아가 버려요. 입김 속에 들어가 있던 기체가 다 날아가면서, 자,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돼요. 최종적으로 어떤 색깔을 띠게 되느냐? 자, 푸른색을 띱니다. 푸른색. 자, 이건 왜 그런 거겠어요? 아까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원래 색깔인 푸른색으로 가게 되는 거지. 이제 C와 D가 중요한데, 자, C, D는 물풀을 넣을 거야. 우리 검정말 같은 거 있죠? 검정말 같은 거. 잘안 보이네요.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그것도 좀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냥 할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물풀을 넣는다. 물풀. 자, 물풀을 넣고, 자, 이때 중요한 게 있어. 뚜껑을 막아야 돼요. 뚜껑을 막습니다. 여기도 이제 반응했으니까 이제 뚜껑 막아야겠죠, 이렇게. 왜 뚜껑을 막냐면, 다른 기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른 기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햇빛에 노출을 하는 거죠. 자, 물풀 넣은 상태로, 자, 첫 번째 물풀 넣었고, 자, 두 번째, 자, 햇빛에 노출을 한다. 햇빛에 노출을 합니다. 아, 이때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이때 할 일이 하나 있어. 똑같이 하면 안 되겠지? 뭘할 거냐면, 여기 뒤에다가, 알루미늄 포일을 감을 거예요. 알루미늄 포일을 감을 건데, 이걸 감게 되면 광합성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죠? 자, 햇빛 노출하면서 그 결과값을 보는데, 자, 여기는 그대로 두고 가열했고, 여기는 이두 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물풀을 삼고 햇빛 노출했다. 대신 여기는 알루미늄 포일을 감아 두었다. 자, 그 결과, 자, 세 번째 6에서 8시간을 경과 노출시킨 상태로 경과를 하게 되면, 자, C는 어떻게 되냐, 최종적으로. 여기가 푸른색이에요, 푸른색. 근데 이제 D 같은 경우는 노란색입니다. 여기선 특별히 이제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고 이산화 방출되면 푸른색으로 바뀐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왜 여기는 푸른색이고 여기는 노란색이냐? 여기서는 뭐가 사라졌다? 아, 이산화탄소가 없어졌구나. 근데 여기는 그대로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광합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는 뭐가 일어났어? 광합성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여기 뒤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즉 광합성을 통해서 뭐가 사라졌구나, 이산화탄소가 사라졌구나, 즉 우리가 광합성할 때는 뭐가 필요하구나,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광합성을 통해 생성되는 물질 실험을 할 때 아까 입김으로 넣어줬잖아요. 검정말 실험할 때 그것도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는 거고요. 자, 또 하나, 여기서는 광합성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 왜? 빛이 없었거든. 빛이 없었죠. 따라서 광합성을 통해,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무엇이다? 자, 필요한 물질 첫 번째는 이산화탄소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구나, 빛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일단 또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